없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 좋습니다. 석관의 사각지대에서 도로를 잡아주고 있는 그렇습니다. 어, 예, 버차라가 예, 잡히더라도 예, 돌아다니면서 이게 노스포닉 3 해처리를 하는 것은 아 드론을 진짜 거침없이 뽑겠다라는 건데 그 장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줄여주고 예,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스타포트 올라갔고 이미 드론 피해가 4피해가 레이스의 동작. 이재동이 속았습니다. 한 경기,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모두 속고 있습니다. 이게 순수 메카닉이 아니라 아, 상대방의 예, 노스포닉 3 해처리를 노리는 아, 그런 체제거든요. 예. 펀처 팩토리 떠서 본진항으로 가고 있고, 이 동안에 레이스 계속 돌아다니면서 오버로드 때리고 있고, 또 정찰하고 말이죠. 두 번 쪽으로 끝까지 잡히겠는데요? 살아돌아갑니다. 엉키는데요? 예, 데미지 꽤 입었고, 그래도 이재동 선수가 3벌처가 나뉘거든요. 그런데 드론으로 디펜스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벌처 하나 중간에 그 낀 상태로 잡아내는데 성공했고, 벌처가 사실 지금보다 더 오랫동안 활약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네. 어쨌든 오버로드 피해를 입긴 했지만 출발 자체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출발 자체가 워낙에 부자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재동 데미지 입었죠? 꽤 입었죠? 박성균에게 속았죠? 하지만 지금 뭐 암울하다 뭐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드론 예. 이제부터 막 짓고 다시 한번 이재동 페이스로 경기를 이끌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상대방이 레이스까지 보여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팩토리 이후에 팩토리 다수만 쭉쭉쭉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팩토리 이후에 스타포트를 올렸구나 이런 패턴은 대부분 그 이후에 아, 드랍십을 포함한 뭐 바이오닉 병력의 드랍 혹은 아니면 바이오닉 병력을 추가한 한방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재동 선수가 일단 드론 다시 뽑아가면서 스파이어 짓고 게다가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의 본진 쪽을 기습할 만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3벌처가 벌처 하나가 끼지 않고 끝까지 들어가서 거의 진짜 히드라에 잡히기 전까지 계속 드론을 학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드론이 적게 잡아도 6-7마리 더 잡혔을 거고 그랬으면 그때는 확실히 박성균 선수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아 그래도 오버로드를 꽤 예, 잡으면서 재미를 보고 있네요. 예. 자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불 들어오고 있고 사이언스 퍼시리까지 완성된 상태의 박성균 선수. 자 스커지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레이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날아다니고 있는 스커지. 예, 확실한 건 쉽지는 않아요. 데미지를 입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재동 선수 이런 뭐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상적인 뮤탈리스크 컨트롤과 네. 전술로 또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떠올리면서 경기의 유닛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직까지는 박성균 선수가 페이스가 좋다고는 하나 경기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봅니다. 자, 러커인데요. 러커 다시 뮤탈 아니라 스파이어 올라가고 그 이후에 이제 라버도 좀 모으면서 뭔가 러커를 활용할 뮤탈리스크를 활용할 만한 예. 예. 포즈를 잡았었는데 그렇죠. 그런 러커예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이렇게 가는 거. 예. 예. 이게 또 언덕 위치역 그 상대방이 입구를 막았고 언덕 위치역을 점령하고 있었다가 살짝 빠진 상황이라 병력 진출을 지금 또 못 봤거든요. 아니, 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예. 러커 다 수와 병력 진출을 못 봤습니다. 아, 내려와서 맞이하겠습니다. 내려와서. 아직까지 러커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예. 예. 지금 잡혔고 스커지 위해서 러커 봤어요? 러커 봤어요? 러커 봤어요? 러커 봤어요? 뒤로 쭉쭉쭉 봤죠? 예. 언덕 위치역 뒤로 러커 좋네요. 예. 왜? 러커가 병력이 이렇게 올라간 거를 박성기 선수가 좀 늦게 맞춰서 이게 늦었어요. 러커 번호됐어요. 패스 나왔고 예, 팩토리 지역을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수비병력들 빨리 와야 되는데요. 수비병력들 아 이게 지금 점령해서 병력이 죽은 게 아닙니다. 들어오면서 이재동 선수 자 이재동 선수 이재동이 잘하겠습니다. 뮤탈리스크를 마치 뽑을 때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한꺼번에 러커를 경태해서 그 움직임을 레이스가 그 동선을 파악을 못한 게 지금 박성균 선수에게 진짜 1대1 동점입니다.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더군다나 불리하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상대를 속아넘기는 바로 이재동 선수예요. 한타에 그냥 끝내버리네요. 귀하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뭐 예, 드론이 좀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체제를 자신의 한 가지 체제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스파이어를 지을 때까지 병력 생산 최대한 줄이고 있다가 저글링 러커가 완성이 됐을 때 기습적으로 뛰쳐나가서 한 번의 고민도 없이 상대방의 앞마당으로 들어간 것 예? 이것이 지금 박성민 선수가 대처를 제대로 못하게 만든 기습적인 공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양 선수 심리전이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센터팩을 한 박성준 선수나 유탈 쓰는 척 하다가 저글링을 꼭 확 몰아친 이재동 선수나 참 예, 대단하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1대1 동서입니다. 1세트와 2세트 테마는 박성준 답지 않게 이재동.